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 TV. 21년에 대학 입시로 인해서 뭐 시험을 친다든지 학업 성적이 참 중요할 때죠. 근데 19세가 학업으로 안 좋으면 다 대학을 못 가게.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학업으로 인해서 많이 갈등을 한다든지 힘들어하는 애 좀 힘들다고 보면 되겠고요. 31살 말띠 보면은 내년에 어떤 이동이나 변동은 많아요. 그런데 좋지가 않아요. 내가 답답하게 어디 한 군데 같이 있는 형국이다 이 말이에요. 한 해 동안에 직장에서도 그렇고 일은 하지만은 변화를 주려고 내 해요. 이래도 마음에 안 들고. 그리고 또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해도 또 답답해요. 왜? 마땅한 데가 없거든요.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있으면 좋겠고요. 결혼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미혼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? 내년에는 이 가정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. 자식으로도 일찍 결혼을 해서 이제 자식이 자녀가 있으면 어리지만은 뜻하지 않게 밖에서 뭐 넘어진다든지 뭐 계단에서 그래서 어린애가 있는 것들 밖에 이렇게 잘 뭐 가정 문제가 나니까 잘 봐야 되고 부부지간에는 다툼이 많이 생겨요. 잘못하면 또 이혼까지 가겠죠. 뭐든지 커지면은 법적인 게 들어가니까 금전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이 화목하게 사는 거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스트레스 덜 주고 다른 해보다 특히나 내년에 경자년에는 이 43살은 말띠 중에서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결혼을 안 한 미혼은 서로 다툼을 많이 해요.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결혼한다 캐고 또 깨질 수도 많아요. 그래서 요즘 뭐 보니까 그 상견례 다 해놓고 내일 결혼할 건데 안 한다 하는 이런 연인들도 많더라고요. 요즘 원체 결혼을 늦게 하니까 이 43살에 내일 결혼운이 들어서 흐르는 운기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또 신경이 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는 해라고도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자중을 하시고 많이 조금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해라고 보면 될 수 있겠고요. 아, 이분들은 지금 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잘못하면은 금전에 이제 위기가 올 수 있어요. 내가 벌써놓는 일에서. 그래서 너무 큰 거를 조금 정리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무슨 일이든지 이 55세 이 병호생이죠. 말띠들은 벌리는 거는 진짜 새롭게 시작하고 벌리는 거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금물입니다. 있는 데에서 올해는 원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소규모로 또 요즘 나라가 경기가 안 좋잖아요. 너무 시끄럽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게 없다 그래요. 그래서 조금 범위를 좁혀서 가다 보면은 손실이 안 가고 하던 대로 이렇게 운영을 해갈 수 있다고 봐요. 어차피 이 67세 이 뱀띠들 또 건강이에요. 잘못하면 병원 신세 질 일이 생겨요. 나이가 60대 70이 다 돼가고 80이 돼가고 이러면 가정 문제고 건강 문제고 뭐 며칠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. 저기 서울에서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74뭐 하여튼 제가 이제 손님이니까 그 정도 되신 분이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할 수 있냐고 전화 상담을 요청하신 게 있더라고요. 아니 70 중반대 돼가지고 그냥 자식 보고 앵간하게 그냥 사시지 이혼하는 방법을 찾아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 절대 이혼 못해요. 말로만 그러시는 거예요. 자기 이 상상 속에서 갇혀 사시는 분이더라고. 자기 사색에 응? 이렇게 그런 분들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가 조금만 움직여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. 그런 분들도 계세요.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무슨 띠를 이 막론하시고 꼭 경자년뿐만 아니고 건강, 가정, 화목한 거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. 20년에 이 말띠들은 좌우충이라 가죠. 충을 맞은 해예요. 충이 맞았으면 뭐예요? 모든 게 하는 일마다 다 깨지고 안 이루어진다는 해죠. 그래서 말띠들이 좀 내년으로 보면 안 좋습니다.